안녕하세요. 이번 과학계약 발표를 맡은 조세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만큼은 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패드를 드시던 중에 가장 재밌어 보이는 주제를 하나 선택했어요. 제목은 내가 317일간의 인재로 접근했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1988년 1월 겨울밤 경호원과 집으로 들어왔을 때 무장한 사람들이 둘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호원을 둘 붙잡고 바닥에 놓고 타락하고 끌고 나갔고 빈센트의 목에 무서움의 총을 겨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있다 납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납치를 당해서 온 곳이 깜깜한 지하 감옥이었는데요.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23시간 45분 동안 그 안에 있었고 도처가 두 명이 와서 끔찍한 하나와 식사한 그릇 그리고 양초 하나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양초 하나는 보통 15분 동안 컸다고 하는데 그는 하루 종일 15분 만에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줄로 침대에 묶여서 작은 보폭으로 네 걸음만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테드 강연 중 무의 상태를 말하며 맨정신과 광란 사이의 근소한 경계 사이에서 겪었던 북한의 외로움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동료, 경호원 생각에 고통에 빠져들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온갖 종류의 신체적 운동으로 시간을 때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납치된 후 그는 동오세티아에서 체첸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보초원명이 빈센트에게 가까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단체 NGO가 우리 가족이 다게스탄 근처에서 헤매고 있을 때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15초 동안 자신들이 해온 모든 희생에 대해 유언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내면에서 마음이 추스리는 데는 수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가족과 군인을 도와야 했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는 강연에서 모든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국제보호원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국제보호원들의 공격에 대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995년과 1999년 사이에 체첸에서 살해되고 납치된 국제보호원들을 위한 법의 심판은 없었다고 합니다. 국제법상 국제보호원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이고 이러한 공격은 곧 인간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이 그를 매우 분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모든 전쟁 기념비 꼭대기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가 부탁한다는 그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국제보호원들이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지생활을 겪은 후 많은 동료들이 그런데 왜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했나요? 라는 물음에 그의 대답은 이러했답니다. 제가 포기했다면 그건 납치범이 이겼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저의 영혼과 인간성을 뺏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비슷한 소식을 자주 듣고 합니다. 그러나 금방 잊혀지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왜 그들이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한 생명을 도우러 간 것인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강연을 듣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는 바는 저의 발표를 듣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과 생각을 떠올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